제목은 상한 마음의 치유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몸또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하여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의 몸이 상처가 날때그 상처를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나고 나서 피가 또한 멈추도록 또 우리 몸에서는 혈소판이라든지 혈액을 응고하는 그러한 효소가 우리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아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상처가 났을 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 세균들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또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주위에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몸 속에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그 세균들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모든 작전을 통해서 완벽하게 세균을 또한 괴사시키고 소멸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균과 또 병균이 우리의 면역세포와 계속 국지전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균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 당해내질 못해요. 그렇게 해서 참 뒤로 물러나면서 임파선이 붓게 되고 또 장기에 어떠한 그 세균이 또 침투해서 장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예를 들자면 그 방광을 통해서 또 신장이 감염이 되고 신장을 통해서 또한 그 세균들이 온몸에 혈액을 타고 퍼지게 되면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폐혈증이 나중에는 모든 몸속에서 모든 장기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건강한 면역 체계를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참,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몸의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똑같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어떤 사람이 내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약점을 찌르는 말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이 참 모욕적인 말을 했다. 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면증을 일으키게 하고 또 마음의 우울감과 좌절감을 나타내게 하고 이러한 신호가 뜬다 이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아, 내 마음 속에 뭔가 상처가 낫지 아니하는 상처가 있구나. 저도 참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과 또
또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매우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자주 자주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머님이 참 천국에 가셔서 우리 주님의 옆에서 얼마나 행복하시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마음 속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한 그 감성을 치유하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그 마음에 또 면역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우러나는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은 사실 몸의 병이라고 하면은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또한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또 뼈가 만약에 골절이 됐으면 기부스를 하고 이가 아프면은 치과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치과 치료를 받고 또한 뭐 임플란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또한 수술 방법을 통해서 대처할 수가 있고, 암이 일찍 발견되면 암을 잘라내버리면 이게 완치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와 이 아픔이라는 것은 기부스를 댈 수가 없어요. 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불안하면 불안을 좀 누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면은 그 우울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원인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그 분비가 잘안 되고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이 그런 것들을 좀잘 분비될 수 있도록 약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이나 또한 염려나 근심이나 불면증 이러한 정신적인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치유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분석자를 통해서 정신과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심리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과거에 어떠한 가족 간의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고 고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감정의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는 반드시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떠한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참 요사이 뭐 끄떡하면 그냥 가서 불 질러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분노와 화로 인하여서 무차별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마음에 감정이 상했구나. 내 마음 속에 쓴뿌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억누르면 안 돼요.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우선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안감이 오고 또 소외감이 오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이러한 감정이 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의 일생 동안 이러한 것들이 계속 튀쳐나와서 어떠한 잘못된 그 행동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것이 돌파구를 찾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억누르고 없애려고 노력하지만은 너무나 그 상처가 계속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요사에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그 증상이 불안증이에요. 그 증상이 참으로 이 견딜 수 없는 집중력의 상실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없을 만큼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계속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결국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불뚝불뚝 일어난다, 이거.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뭐냐? 이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혼, 우리의 정신, 영과 혼과 몸 속에서 우리의 혼의 한 가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기능 중에 지적인 기능이 있고 또한 감성의 기능이 있고 의지의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마음의 이 슬픈 상처로 인한 그러한 감정은 특히 마치 아이와 같아. 아기. 갓난아기. 여러분, 이 갓난아기가요. 이 자기의 불편을 말을 못하니까 그 호소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아악 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감정이 아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보다가 보면은 얼마나 이게 괴로운 줄 모른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뭐 그냥 아이를 그냥 밖으로 던진 사람도 있더라고. 그 정도로 이 아이가 보채기 시작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이에게 너 조용히 해 소리를 한번 꿰찔러 보세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큰 소리로 제가 우리 손주 상영이 엄마가 잠깐 시장 앞에 슈퍼에 간다고 나한테 맡겨놨는데 아이 엄마가 가자마자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게 그냥 막 잠잠하라고 내가 뭐 이렇게 막뭐 이렇게 흔들거리기도 하는데 그냥 또 소리를 지금 너 조용히 해. 근데 더 크게 소리를 그것도 그냥 온몸을 떨면서 예? 야, 참그 어린 아기라는 것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의 표현력이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요동일칠 때 우리는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잘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이걸 제거하려고 하지 마.
억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억압을 하게 되면 더큰이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과 싸우지 말고 달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엄마도 아빠도 완전한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막 보챈다고 해서 아이를 둬버리고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자마자 마치 무슨 그 공포의 영화처럼 그 어린아이가 그냥 막 벽을 올라가서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크게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감정에서 도망가지 말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위협하지 말고, 어린 갓난 아이를 다루듯이 달래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정말 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감정의 극한적인 감정의 아픔 속에서 참 시편 43편 5절을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치 어린아이를 어르듯이 자신의 감정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내 감정을 내가 달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달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자기의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 그리고 이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감정이 이 잔잔해지면은, 시간을 내서 상한 마음을 우리가 고쳐내는, 이러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군가와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현대인들이 사실 우울증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불면증이 갑자기 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 마음, 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부족해가고 있어요. 요사이 고독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못살 때, 보릿고개 시절에 자살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잘 살되고 나니까 서로 간의 경쟁의식, 사회적인 불안, 여러 가지 참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됐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독감과 단절감과 소외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상한 감정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혼자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번에 뭐그 유명한 누구 그뭐 가수도 그 자살한 게 아니 정신과
그 선생님하고 뭐 상담도 하고 다 했지만은, 아, 이게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을 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점집에 많이 갑니다, 여러분, 점집에. 그래서 요사이 점술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 아, 점집에 가면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꼭꼭 무슨 쪽지게처럼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엄청난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성금을 보내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뭘 금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 성금 보니까 오늘 죽을 운세네. 이 실제로 그냥 그 두려움 속에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러한 마음을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이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딸이 지금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 혼자서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매일 저녁이 되면은 꼭 전화를 해서 보통 30분, 1시간씩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점검한. 그것 때문에 제 딸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또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냐. 여러분, 이게 뭐 신라의 경순왕의 얘기라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이 이 귀가 말이 당나귀 귀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이렇게 쭉 둘러시고 관을 둘러시고 있는데 이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이제 모자가 들어가질 않아 관이. 그래서 이발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와가지고 임금님의 그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데 아니 귀가 이렇게 당나귀처럼 생긴 거예요. 그 임금님이 아 이놈 중안 되겠네. 그래서 너 지금 본거 말이야. 절대 발설하면 안 돼. 만약에 발설하면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누설하지 마. 그렇게 해서 모든 거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아니 눈을 누웠는데 그냥 그 임금님 귀만 자꾸 보이는 거야. 이 마음에 그냥 답답해. 이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하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기했다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까? 예, 꿍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일종의 화병에 걸린 거 화병. 그렇게 해서 저 이름이 있는 한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한의사님 진맥을 딱 해보더니 약은 처방 안 해주고 저집 가까운데 사람이 없는 곳에 구덩이를 하나 파시오. 깊게 파시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세요 거기다가. 이그 말을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한 거니까. 그 집에 가까운데 조용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다른 게 아니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큰 소리로 그냥 그 구멍이가 되고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희한하게 가슴이 편해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게싹 꺼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요새 말하는 행동 인지요법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곳에 말이야, 대나무가 자라가지고, 대나무끼리 그냥 이파리가,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부니까, 인공지능 귀는 당나귀 귀. 이런 그, 참 이야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참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 마음의 상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게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이 돌파구. 요사이 미국에서 그 미투 운동, 이것이 굉장한 분모를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어느 검사, 여검사가 말이에요. 과거에 8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이거 하고 싶어도 그 조직 문화 속에서. 이걸 하게 되면, 얘기를 하게 되면 조직 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되고, 매장이 되는 그런. 그런데 이것이 그냥 터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왜 터졌어요? 아, 우연히 TV를 보고, 뭐, 인터넷을 봤는데, 아, 자기에게 그러한 성추행했던 그 검사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교만을 하나님이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만한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에 그냥 돌아버리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배제하고 어떻게 용서해 줄수 있는 것인가? 이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니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성추행에 대한 미투. 내가 과거에 8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러한 문화, 문화적인 것으로 인하여 서양 사람들과 달리 정말 우리가 이 참는 것, 이것 때문에 화병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생겼나 이게요. 정신의학 사전에도 화병, HWA 병, PYONG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에만 있는 특유의 이러한 그 질환이다, 정신적인 질환이다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불러오고 말이에요.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머리가 어지럽고 그냥 어쩔 수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증상. 참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그 죄를 지었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사해줄 거. 이 말씀만 믿지 말라, 이게. 이 말씀 외에 성경의 전체를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제사드리러 재물을 가지고, 제사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갈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그 형제와 나와의 관계를 깨끗이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범죄 행위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성추행 문제를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인 것은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라 이거.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 간에 범죄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과의 상처를 주었을 때는 그것을 찾아갈 수 있을 때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빌때 또한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한 것, 내가 어느 누구를 말이야 뭐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당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랑하는 또 무슨 여인을 보고, 자기가 흠모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 제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으로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에게 범죄한 것이 또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이러한 것은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말이야. 이런 걸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사람 가운데 일어난 일은 사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와 문제가 있는 것은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회개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도 다 인정함을 받고 그 변화된 것을 공적으로 그것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범죄한 것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 감정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감정, 이 죄에 대한 이러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계속 이걸 사멸을 시키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사람에게 범죄한 것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것은 고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도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병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은 병들이 있어요. 사실 내과적인 질환 중에 80% 이상이 사실은 시민성 질환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시민성 질환이? 뭔가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상처가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남에게 해를 준 그러한 범법자가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서치 못하는, 남을 용서치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런 것도 바로 살인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감정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또 사람 간의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여서 이 감정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춰져 있는 이러한 범죄가 있고 또그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이것은 독극물과 같아요, 독극물.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이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증으로 나타내고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것이 암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호르몬 체계가 망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의 사이 속에서 균형이 상실이 된다, 균형. 그래서 병이라는 게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김정남의 죽음, 테러, 독극물 테러 여러분 아시죠? 참으로, 그가 갑작스럽게 공항에서 그 VX라는 그 가스, 신경가스를 그냥 눈에 비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이 VX라는 신경가스는 신경을 마비시켜요. 숨을 못 쉬게 돼요. 동공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잠깐은 정상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5분, 10분 안에 사람이 사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의 배낭 속에는 그 VX 가스를 해독할 수 있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해독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VX 가스인지, 이것이 아트로핀을 주사해서 해독이 될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 아트로핀을 갖다가 그 주사를 놔버리면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해독제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의 상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돼요. 토설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왜냐하면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의 일차로 성벽을 기어오르게 해서 간접살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남의 아내를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냐 이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그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 그리고 나서 그가 치유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62편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이 오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불안이 왜 왔는지, 이 염려가 왜 있는지, 내게 왜 이러한 잠을 못 이루는 이러한 불면증이 생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이 잘안 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돼요. 예?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 이 간구하는 기도, 토설하는 이 기도가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먹었을 때, 어떤 그 독극물을 먹었을 때 병원에 가면 맨 먼저 뭘 합니까? 위를 세척하고, 다 토천하게 한대요. 저도 그거 인턴 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있는 위 세척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그런 독극물은 그냥 해독이 돼버려요. 그런데 해독되지 아니하는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은 위세척을 해도 안 돼.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완전히 피를 그냥 갈아버려야 돼, 피를. 그래도 그게 때가 늦어서 이미 온 장기가 손상이 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독극물들과 같은 이러한 상한 마음과 상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죄가 있는 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범죄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용서를 빌면 된다, 이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나치, 그 93세 된그 나치에 속해서 30만 명을 가스실로 가는데 동조했던 그러한 그 93세 할아버지가 발각이 됐어요. 그랬을 때 재판정에서 이게 이제 이 재판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한 유대인 여인이 나오더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때 당신의 이 가스실에서 내 친척과 함께 다 가스실에 죽었어요. 자기도 가까스로 죽기 직전에 그 전쟁이 끝나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그 사진에 찍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법정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야, 당신 회개하는구나. 내가 용서하지.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이 법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너를 몇 년에 처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법정에서는 징역 94세 된 노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4년형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 위안부 할머니의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와 정부 간에 이러한 용서가 됩니까?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 한분한 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 없든 그 권한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도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신 싸잡아서 몇 년형 다 같이 감옥에 가. 이런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단죄하는 것처럼. 용서도 개인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한 것 생각이 나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생각 속에 범죄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전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완전히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용서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의무가. 왜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서 놓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중풍병에서 낫게 하신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용서하니라. 그랬더니 바로 그 매트리스를 메고 일어나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용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용서는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또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만 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용서를 비는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상한 마음, 정말 치유되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혹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 속에서 범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을 토설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설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나 어떠한 심리 분석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용서할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때 우리는 바로 천국이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천국의 평안이 나타나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